안에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서풍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는데요. 눈의 양은 1cm 내외로 예상됩니다. 적은 양이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퇴근하실 때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는데요. 따라서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경북 내륙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청주와 대전 영하 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산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 대구와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